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안녕하세요. MC 오효주입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어제는 김천체육관에서 개막 특집 쇼 진행하고요. 옆에 있는 포도축제에서 샤인머스켓 쇼핑하고 오늘은 상암동으로 출근한 오효주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할 이분 역시 저와 함께 어제 김천에 갔다가 오늘 상암동으로 출근하셨는데요. 박미혜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어제 또 개막전 중계 김천에서 직접 함께 하시면서 참 바쁘셨을 텐데 또 스페셜 V 개막 특집 쇼 보셨잖아요. 어제 사실 오유주 아나운서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바람에 저희가 멘트를 많이 준비했는데 네. 그거 할 필요 없이 바로 중계로 들어가서 너무 새롭게 그 시도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네. 저는 즐겁게 지켜봤습니다. 네, 앞으로 저 꽹가리도 치면서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도 박미혜 해설위원과 함께 또 상암동 스튜디오에서 여러분께 또 스페셜 V 전달해드리게 되겠는데요. 어제 텐션을 그대로 이어서 전날 열린 개막전 경기 하이라이트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생명이 맞대결을 가졌죠. 지난 봄 정말 뜨거웠던 두 팀인데요. 개막전 역시 뜨거웠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문정원의 서브. 강한 서브를 도승민 선수가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내려꽂습니다. 내려꽂아요. 옐레나 선수의 1500득점 달성의 모습이고요. 네. 인천 개막전 한국생명이 20대 18로 두 점을 앞두고 있어요. 김준희가 이제 들어왔네요. 김준희가 전진으로 들어왔습니다. 언더패스 왼쪽에 마니아. 받아 올리죠. 대던졌습니다. 김연경입니다. 설차우됐습니다. 김연경. 네, 눈에 띄는 거는 8포 공격이 굉장히 낮아졌다는 것이고요. 한국도로공사는 반야 선수가 쓰고 저쪽에 타나체 선수가 교체돼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볼을 감고 때렸어요.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개막 경기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키로 막히면서 두 팀의 개막전 1차전은 한국생명입니다. 우희정 선수가 이제 지난 시즌 이번 시즌 전반적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지난 시즌보다 한국도로공사에서 또 어떤 활약을 할지요. 한국생명이 좀 빨라졌네요. 지난 시즌과 좀 비슷하게 더 빨라진 느낌이 듭니다. 김연경 자 위에서 일단 가운데 밀었는데요. 공격 옵션이 상당히 많아요. 이번에 한국도로공사의 등번호 11번 달고 있는 이해담 선수가 서브를 합니다. 이해담의 서브. 도수빈 왼쪽 김현정 스파이커. 길게. 브로킹 맞고 브라카우트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선수들은 본인이 하고 싶은 그 패턴대로 합니다. 박은선 사자의 서브. 타나타 숙소시 리스브 만약에 끈 그 서브 공략을 하고 있고요. 세자리 공격 일단 넘깁니다. 반격 기회는 도로공사. 만약 복귀했지 성공. 또 마찬가지 타나차 자 김현경 쪽으로 공략 공격 기회를 만들었죠. 가운데 배우나 왼쪽에 로케리치 왼쪽 스파이커 지금은 좋았어요. 그렇게 오늘 개막전을 준비를 한 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그 감독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옐레나 이동을 시키죠. 자 백슬라이드 이동 공격에 배우나 고위적인 서브. 이 정도 서브가 좋잖아요. 자, 연결 안 좋았어요. 그대로 넘어갑니다. 박은지. 메이거 택으로. 전이 김연경. 네. 그러니까 확실히 노려내요. 서브라도 넣었으면 어떨까 싶은데. 자, 왼쪽. 블랙아웃 득점. 그런 준비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가운데로. 배윤아. 계속 리스크 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15대 23입니다. 오늘 경기 맥스포인트 살리는 배우라 문정원 직선 끝낼 수 있을까요? 자, 김현정이 그대로 서서 볼을 넘겼는데요. 천세! 여전히 김승경의 맥스포인트 김현경 끝냅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지난 챔피언 결정전 아쉽게도 도로공사에게 졌었던 인천 한국생명이 이번 시즌 개막전에서 되갚아줍니다. 개막전 3대 0 완승을 거두는 한국생명입니다. 옐레나 선수와 김연경 선수가 각각 20득점에 16득점, 공격 성공률 53%로 힘을 모았고요. 김미현 선수도 8득점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반면 한국도로공사는 전반적인 공격이 풀리지 않으며 어려운 경기를 치러야 했네요.
한국생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개막전 승리를 거두면서 지난 봄의 아쉬움을 스스로 지워낼 수 있었습니다. 박미혜 해설위원도 이 경기 직접 중계를 하셨는데요.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던 한국생명의 승리 비결 어떻게 좀 찾으셨습니까? 일단 뭐 강력한 공격력이 굉장히 좋았고요. 뭐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아본단자 감독이 경기가 끝나고 뭐 드디어 행복하다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것도 그런 것이 네네. 지난 챔프전을 너무 아쉽게 내줬던 부분이 굉장히 컸고 맞아요. 또 김천에 와서 이기지 못했다는 그런 마음에 좀 응어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본단자 감독이 비시즌 때 가장 강조했던 스피드 배구. 이 스피드 배구를 하려면 어찌됐지 뭐 정확도를 조금 더 가지고 가야 되는데 첫 번째 받는 볼이 중요했고 그다음에 만들어주는 세타의 그 스피드 있는 볼 그다음에 원투 스텝으로 때려내야 되는 김연경 선수나 김미연 선수의 그 타이밍이 굉장히 조금은 빨라졌다는 느낌이고요. 그 결과로 김연경 선수와 엘레나 선수, 김미연 선수까지 합작하면서 24득점을 했고 사실 김미연 선수는 지난해 사실 그 김연경 선수와 엘레나 선수가 같이 다니는 바람에 혼자 4번 자리에 있을 때 굉장히 힘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 자리에서 연속 실점을 하는 바람에 경기가 넘어가거나 뭐 세트를 주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둘이 나눠지면서 계속 김미연 선수와 같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었고 지금 뭐 김수지 선수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난 시즌 때 가장 취약점인 미들블커의 약점을 보완하면서 김수지 선수에 대한 굉장히 그 기대감도 높아졌고 그렇죠. 이제는 저 개인적으로는 김수지 선수가 김연경 선수의 절친에서 벗어나서 본인의 역할을 충분히 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주변의 기대감은 뭐 충분히 높다는 건 인지를 하고 있을 텐데요. 그 개막전 경기에서는 일단 결과로 보여줄 수 있었던 흥국생명이었습니다. 앞으로 또 기세를 어떻게 이어나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고요. 이렇게 여자부 개막전에서는 흥국생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서류에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자부는 어땠을까요? 지난 봄에 기세를 이어가려는 대한항공 그리고 서류를 노리는 현대캐피탈의 개막전 경기입니다. 리콘의 서브. 강한 서브입니다. 넘어가요, 넘어가요. 살려냈습니다만 트위스트를 올립니다. 역전. 에이스예요. 연속 득점이 많아지면서 분위기를 순식간에 뒤집어 엎는 대한항공이거든요. 여섯 번의 접전에서는 투수 5세트를 했었던 두 팀인데. 자, 리시만데요. 자, 기회 왔습니다. 아메드로 합니다. 오른쪽. 아메드 브로키 파이터. 정한영입니다. 대한항공. 마리아는 브로키오를 만들었어요. 리시먼 됐습니다. 갑니다. 오픈 공격. 다시 아웃. 다시 듀스. 정광인의 서브입니다. 리시브 짧았고요. 리커네. 반크로스 성공. 인천대한항공. 한 선수의 짧은 서브. 김선호가 잘 받칩니다. 아메드 막힙니다. 아메드를 잘라내면서 결국에는 홈팀 대한항공이. 자, 레이싱으로 됐습니다. 갑니다. 잘라들어 합니다. 코트를 때립니다. 임동혁. 네트 걸리면서 다시 석점 차. 두 번째 범실이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 나오고 마네요. 다음에 서브 들어왔어요.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곽승석 살려냅니다. 아메드. 아메드 백호태 브로킹 올립니다. 넘기는군요. 자, 누구한테? 링커 미르더키. 잘 봤어요, 링커. 코스 보십시오. 와. 순간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생각했다. 자, 연습 득점이 필요한 천안현대캐피탈 김선호의 서브입니다. 정원의 리시브 짧았어요. 짧았어요. 곽승석을 합니다. 다시 아웃. 야, 여기서 링커가 아니었어요. 곽승석이었어요. 리시브 됐고요. 패스 한선 센터가 끝냅니다. 이게 바로 한선 센터의 경기 운영. 페이창에 써봅니다. 리시브는 곽승석. 곽승의 쉐이석공. 어떻게 보냅니다. 띄워놓고 임동혁 코트를 때립니다. 이승균의 서브. 강한 서브. 서브 좋았어요. 갑니다. 잘라들어갑니다. 정한용. 77%의 공격 성공률. 네트바고 넘어옵니다. 오른쪽에서 아우메드. 어떻게 봐? 늦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대롱저 보스의 기회 갑니다. 링컨입니다. 안쪽에요. 중요한 포인트를 링컨이 놓치질 않습니다. 18득점의 링컨. 아하. 중요할 때의 서브 범실 함영진. 이어승의 서브입니다.
짧은 서브. 자, 박승희 잘 맞췄어요. 갑니다. 링크 스파이크 모르긴 했어요. 살려냅니다. 자, 그리고 3단 넘겼어요. 다시 한번 오은열부터 시도를 걸었어요. 중간 벽한테 코트를 때립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곽상석. 결계는 대한항공 전보스가 시즌 개막전 경기에서 세트코 3대0으로 첫 승을 만들고 시작합니다. 대한항공이 왜... 디펜딩 챔피언 대한항공의 3대0 셧아웃 승리입니다. 링컨 선수가 19득점으로 공격을 이끌었고요. 정한용, 김규민 선수 나란히 두자릿수 득점에 높은 성공률로 함께 힘을 실었습니다. 이에 맞선 현대캐피탈은 아흐메드 선수가 30득점 분전했지만 승리까지는 역부족이었네요. 이어서 오늘 경기 살펴봐야겠죠. 올 시즌 조금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카드와 삼성화재가 시즌 첫 맞대결을 갖습니다. 올 시즌 저희 또 달라진 에브리데이 스페셜 V의 가장 큰 모토가 바로 라이브, 이 살아있는 방송입니다. 발음 좋아요. 네, 라이브, L-I-V-E, 라이브인데요. 제가 이 몸이 또 하나인 관계로 또 현장의 분위기를 좀 생생하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특급 요원, 키 큰 사람을 한 분 보내놨어요. 상대가 더 긴장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기도 네. 해요. 네, 하지만 또 긴장감을 풀고 이 현장 분위기를 잘 전달해 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바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충체육관에 나가 있는 윤봉호 해설위원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저희 여기 윤봉호입니다. 네, 여기 스페셜 V 스튜디오에서는 네. 지금 박미 해설위원과 함께 윤봉호 해설위원이 너무 긴장하고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긴장은 해야죠. 네. 서울 경기 첫 번째 개막전인 만큼요. 아, 그래서 긴장하신 거죠? 그렇죠. 저는 괜찮습니다. 네. 긴장감과 다르게 오늘 헤어 메이크업은 굉장히 잘 됐습니다. 지금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아, 일단 또 장충하면 또 배구의 뭐 네. 메카잖아요. 지금 현장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그렇죠. 지금 벌써 경기 전인데 서울에서 열리는 첫 번째 개막전인 만큼 이 많은 관중들이 함께하면서 이 현장의 열기는 아주 뜨겁습니다. 네, 참 많은 팬들께서도 장충체육관을 찾아주셨고 오늘 이 우리카드와 삼성화재 첫 경기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경기 또 관전 포인트 짚어주신다면요. 네. 오늘 경기 관전 포인트를 제가 특별히 노래 제목으로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바로 아. 구석순의 파이팅 해야지입니다. 해야죠, 해야죠, 파이팅 해야죠. 이 5년 연 그렇죠. 5년 연속 본 포스시즌에 진출한 우리카드와 함께 5년 연속 포스시즌에 실패한 삼성화재인데요. 사실 이 두 팀이 좀 상반된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조금 다를 거라고 예상이 되고 우리카드는 6년 연속이라는 이 본백을 진출을 노리고 있고 반면 삼성화재는 6년 만에 달라진 모습으로 본배구 진출에 도전하는 상황입니다. 두 팀 모두 다 이 시작이 중요하고요. 첫 경기인 만큼 상대를 넘고 승리를 하기 위해선 오늘 관전 포인트로 뽑은 이 파이팅 해야지가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양 팀의 선수들이 이렇게 웜업을 하고 있고 노재욱 선수도 오늘 좋은 컨디션으로 경기를 준비하고 있고 또 오늘 또 가장 중요한 선수 마테이 선수까지 이렇게 좋은 스윙을 보여주면서 선수들이 경기에 대한 각오를 좀 다지고 있는데요. 이 현장에서 나와 있는 많은 관중분들도 선수들의 웜업하는 플레이에 카메라 플래시가 꺼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만큼 또 큰 기대감이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두 팀 또 파이팅 하려면 또 사실 두 팀에 또 달라진 얼굴들이 많잖아요. 어떤 선수 주목해보면 좋을지 또 예상 그렇죠. 선발 라인업도 궁금한데요. 네, 먼저 선발 예상 라인업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카드는 아웃사이더 히터의 한성정과 김지현 선수가 먼저 선발 출전하게 되고 미들브로커에는 박진우 선수와 이세희 선수 또 아포짓에는 마테이, 세타에는 한태준, 리베로에는 오재성 선수가 먼저 선발 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 삼성화재는 아웃사이드 히터의 요스바니, 김정호, 미들브로커의 하연용, 김준우 또 아포짓의 에디 선수, 세타에는 이호건, 리베로에는 이상우 선수가 선발 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두 팀 모두 다 이 수비보다는 공격적의 이 아웃 포메이션을 좀 맞추는 모양새고 오늘 경기는 아마도 이 양 팀의 화력 대결에서 조금 더 흥미진진한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오늘 경기 키플레이어를 제가 한번 뽑아보겠는데요. 우리 카드의 마테이 선수와 함께 삼성화재의 에디 선수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선수는 이 팀 컬러가 비슷한 삼성화재와 우리카드인데
두 선수가 이 양 날개 공격수 힘을 좀 보태줘야 되는 상황이고 이 힘 대결에서 이 양 팀의 승부가 좀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브와 2단 공격에서 어느 팀의 윙 스파이커들이 더 힘을 내주냐가 승부의 중요한 키라고 생각하고 마티에 선수는 슬로베니아의 출신으로 199cm의 아웃사이더 출신입니다. 사실 이 선수가 이 비시즌에 한국에 들어와서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여러 시험대를 거쳤는데요. 시즌 첫 번째 개막전에서는 이 아포지 포지션에 낙점이 되면서 선발 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반면 에디 선수, 몽골 출신의 성균관 대학교를 좀 졸업한 선수인데요. 198cm 신장의 아웃사이더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이 서브와 또 공격에서 강점을 보면 당당히 아시아 쿼터 1순위로 뽑힌 선수입니다. 확실히 양 팀의 좀 갈증 또 팀 내 어려웠던 공격력에 대해서 이 두 선수가 어느 정도 채워주냐가 오늘 경기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V리그에서 첫 선을 보이는 이 두 선수 팀의 승리와 함께 과연 팬들에게 어떤 깊은 인상을 남기느냐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또 트라이아웃 또 아시아 쿼터를 통해서 외국인 선수가 달라진 두 팀인데요. 이 두 선수도 어떤 활약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겠고요. 또 윤동호 해설위원 역시 또 장충체육관에서 또 코트를 쪼개는 또 이기호 캐스터와 함께 또 멋진 중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해야지! 네, 이렇게 현장에 있는 윤봉 해설위원과 또 연결을 통해서 또 현장 분위기를 저희가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경기 전 양팀 감독들은 무슨 이야기를 들려줬을까요? 우리카드의 신영철 감독과 삼성화재 김상우 감독의 인터뷰 만나보시죠. 비시즌에 열심히 준비했고요. 또 시간이 그만큼 더 빨리 갔다는 건 제가 집중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 좋은 모습으로 어떤 첫 경기부터 잘해서 좋은 마무리까지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하고는 좀 다르게 이제 외국인 선수가 교체가 됐고 또 아시아 쿼터를 통해서 AD 선수가 들어오면서 조금 더 높이라든가 공격력이 보강이 되긴 했는데 아직은 사실 뭐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하지만 저희들은 당장도 중요하지만 앞을 봐서라도 계속 뭔가 좀 변화를 주고 팀 컬러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공격을 해주는 선수들이 좀 더 화력을 높여준다 그러면 조금 더 쉬운 경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겨울 리그를 위해서 뭐 기다려주신 팬분들한테 이제 새로운 또 예정이 시작됩니다. 저희 우리 카드 팀은 그 팬들한테 실망드리지 않게끔 열심히 좋은 경기를 해보이겠습니다. 지금 저희 팀 구성원들은 좀 더 새로 또 다 이제 이 구성들이 되었기 때문에요. 각자 맡은 역할이 이제 그 조화롭게 그 이제 이 어느 누구 한 명에 편중되지 않게끔 뭐 저런 각자 맡은 역할 다 해야만이 저희 팀이 그나마 좋은 경기를 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콕 선수가 이제 공격 면에서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이제 가장 나이가 어린 이제 한태준 선수가 얼마큼 잘 이제 경기 운영을 하느냐 예 그게 달린 것 같습니다. 두 팀의 시즌 첫 경기 이제 20분의 시간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제 곧 두 팀의 첫 경기가 시작이 될 텐데요. 경기를 앞두고 두 팀의 올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만한 저희가 영상을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바로 만나보세요. 상반된 5년을 보낸 우리카드와 삼성화재가 시즌 첫 경기에 나섭니다. 두 팀에게는 올 시즌 의미가 남다른데요. 최근 5년 연속 봄배구에 진출하면서 봄배구 프로 참석러가 된 우리카드. 다른 팀들이 두려워하는 강팀으로 성장했죠. 반면 삼성화재는 4, 5, 7, 6, 7. 비밀번호 같기도 한 아쉬운 순위를 써내려가며 배구명가라는 말을 무색하게 했는데요. 라이벌로 생각되는 팀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삼성도 우리 자신이 라이벌이다. 그런데 시즌을 앞두고는 두 감독의 표정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 우리 카드부터 살펴보면요. 나경복 없습니다. 황승빈 없습니다. 송일채도 없습니다. 다다 없습니다. 하지만 좌절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나경복 송일채 선수의 공백은 차기 에이스 김지현 선수와 한성정 송명근 선수로 메울 예정이고요. 세터는 한태준 선수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기존 선수들과 새 얼굴에 조화가 관건이 될 것 같네요. 한편 지난 시즌 최하위로 내려앉은 삼성화재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뭐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우리 카드와는 달리 마이너스 전력이 없을 뿐더러 아쉬웠던 공격력에 두 선수의 등장이 큰 힘이 될 전망입니다. 가장 먼저 익숙한 얼굴이죠. V리그 네 번째 시즌을 치르는 유스바니 선수입니다. 또 코브컵에선 값진 발견이 있었죠. 준우승을 이끈 주역, 데뷔 2년차 박성진 선수입니다. 코브컵에선 MIP를 차지하는 결실을 봤는데 정규 시즌에선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네요. 위상을 지키고 싶은 우리카드와 판을 뒤집으려는 삼성화재. 과연 시즌 첫 경기에선 누가 붙게 될까요? 우리카드와 삼성화재 두 팀의 시즌 첫 맞대결 승자는 누가 될지 잠시 후에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4시부터는 여자부 경기가 열리죠. 바로 수원체육관에서 펼쳐지는 현대건설과 페퍼저축은행의 맞대결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 이 매치업 관전 포인트가 정말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네. 뭘 할까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했는데 우선은 뭐 저 야스민 선수에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야스민 더비라는 타이틀을 뭐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이 야스민 선수는 2002 시즌에 처음 들어와서 강력한 공격, 또 강한 서브로 굉장히 인상을 남겼고, 네. 사실 V리그를 평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좋은 활약을 했었죠. 그리고 뭐 연속 그 기록을 남기는데도 이 선수가 견인차 역할을 했는데 결국은 뭐 아쉽게도 야스민 선수의 허리 부상으로 완주를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아쉬움이 굉장히 컸었는데, 사실 야스민 선수가 회복해서 다시 뭐 V리그를 문을 두드릴까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야심차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네. 페퍼에서 1번 순위로 선택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허리 때문에 부상 때문에 뭐 끝까지 경기를 할 수 있을까? 연습 경기하고 실전 경험은 다른데 그 있는 힘을 다 쏟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사실 걱정도 많이 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많은 관전 포인트 중에 선택받은 야스민 선수니까 뭐 이번 매치업 뭐 키플레이어는 뭐 들을 필요도 없습니까? 야스민 선수인가요? 사실은 저는 뭐 네. 야스민 선수뿐만 아니라 외국인 선수는 제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를 빼놓고 기본이고 네. 오늘 경기는 현대에서는 양효진 선수 또 페퍼에서는 뭐 박정아 선수 이렇게 두 선수를 꼽았습니다. 네. 자, 양효진 선수 하면은 뭐 국내 미들 브로커로서는 브로킹뿐만 아니라 공격에서도 사실 20득점 이상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늘 이 선수를 맡기 위해서 고민하는 부분이 다른 선수 팀들의 그 지도자들의 고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특히라도 그 7팀 중에 가장 높이가 높은 현대건설 미들 브로커 중에서 네. 또 미들 브로커의 가장 약점이 있는 페퍼하고 경기이기 때문에 오늘 이 양효진 선수를 페퍼에서 어떻게 가장 마크를 할 것인지 이게 중요하겠고, 역시 박정아 선수 하면 정말 우승도 가장 많이 했고 맞아요. 그러면서 이 박정아 선수가 도움이 떠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페퍼로 이적을 했는데, 그동안은 비시즌 동안에는 국가대표에서 활약하기 때문에 국내에 와서 연습할 시간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국가대표 선수에서 뭐 많은 활약을 못했기 때문에 기대감이 기대감만큼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많이 하지만은 국내 경기는 높이가 다릅니다. 네. 190 이상의 두 명의 선수를 놓고 치는 것과 국내 선수들을 상대하는 건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박정원 선수의 시너지 효과는 페퍼에서 기대를 가져도 좋을 만합니다. 네, 야스민 선수가 또 새 유니폼을 입고 현대건설을 어떻게 상대할지, 그리고 또 양효진 선수와 박정원 선수가 양팀의 공격력을 어떻게 책임져 주면서 중심을 잡아낼지도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후 열립니다. 우리카드와 삼성화재 시즌 첫 경기 장충체육관에서 저희 KBSN 스포츠 가 현장에서 생중계해드립니다. 이기우 캐스터와 또 윤봉우 해설위원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